지구가 열려 인한 기후변화로 인류는 매년 폭염, 가뭄,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달라진 파괴적인 기후에 적응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지만 아직 획기적인 변화는 부족한 상황인데다 온실가스 배출이 현저히 줄어들더라도 향후 최소 50년에서 200년간은 과거에 이미 배출한 온실가스로 인해 지구가열이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기후변화 대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후사전은 기후위기대책 중 하나인 기후적응에 대한 소개를 할게요. 기후적응이란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예측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피해를 줄이고 더 나아가 이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는 모든 행동을 의미합니다. 온도 상승, 극단 기후, 해수면 상승 등 뜨거워진 지구로 인해 벌어지는 현상들에 안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핵심입니다. 매년 열리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COP에서도 모든 국가가 달라진 기후에 국가 적응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기후변화 적응은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접할 수 있습니다. 2017년 한반도를 덮쳤던 기록적인 폭염 이후 횡단보도마다 설치된 거대한 파라솔 그늘막, 다들 여름이 되면 한 번쯤 봤거나 그늘막에 서 있던 적 있죠? 이 거대한 우산 텐트 또한 기후변화 적응의 사례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자금 정책부터 시작해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해안저지대 구역 재정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국가 보건 시스템 정비 및 재난 대피 시스템 구축 등등 국가 전체 시스템을 달라진 기후에 맞춰서 새롭게 정비하는 작업이에요. 우리나라도 2009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센터를 세우고 5년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후적응은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요. 기후적응을 위한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나 부작용을 일으켜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방파제는 단기적으로 해안 지역을 보호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 해안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자연 생태계와 인간 모두가 안전하고 조화롭게 공생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기후사전, 기후적응 기억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쓱 눌러주고 가요. 사바나.